고속도로도 대처도 다 마찬가지. 그 단단히 이 리마인드를 하고 우리가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일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신 분으로 배울 텐데요. 첫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 1장 11절 말씀 가지고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이번에 신앙의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정리해 주시고 삭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따라갑시다. 무엇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뭘 믿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예수님 직함이 뭡니까?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또 헬라적 표현으로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 지령금 받은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임의 정체성.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확실할 때 우리 오늘의 삶이 분명해지죠. 할렐루야. 두 번째, 첫째 날 뭐였습니까? 두 번째 시간. 문제가 우리의 마음 맛인데, 씨가 문제냐 밭이 문제냐.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문제. 씨는 똑같이 네 가지 밭에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는 건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 밭도 두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밭은 30배, 어떤 밭은 60배, 또 한 밭은 100배. 예, 그래서 토양이 목토지만 목토로 하나님이 주신 달라에 따라 밭의 열매가 다르다. 또 세 번째 시가 뭐였습니까? 일꾼. 그 일꾼의 자, 일꾼이라는 단어가 그 마찬 그 배너처럼 배 밑에서 공로도 없고 상도 없고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종의 부른다. 그 설버드스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겨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도록,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 자리 죽도록 충성. 다시 한번 충성하기 싫으신가 본데 다시 크게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한번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단어가 죽음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라는 의미. 충성을 충성하다가 죽기까지. 그 포인트 여기 되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시간 뭘 하셨습니까? 선택된 자는 우리가 택함 받았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배에서 말씀 가지고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 3차원의 세계가 만들어진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예정된 구원된 백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믿으려고 자기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되돌아 보니까 택함 받아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택함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 오늘의 삶의 자들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가서 일한다, 어디 회사 가서 일한다 할 때 수많은 지원자가 있지만 실력은 동등할 수 있고 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더 탁월할 수 있지만, 그를 뽑아서 자기 회사에 또 그 뭡니까, 우리가 얘기한 그 중부 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니까 뽑힘을 뽑아진 사람. 뭐 세계적인 박사를 해도 현대회사에 애플 추천을 신청해서, 근데 안 뽑았죠. 초등학교 정도 나왔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나는 너랑 일하고 싶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간 사람이 나는 환경도 더 좋은데, 환경도 더 좋고 여건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나은데 왜 내가 못 들어가는가. 그것은 이유를 아무리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해도 그 뽑는 권한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됐음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침에는 무슨 말씀했습니까? 아침에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 공이 같은 문제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빛은 등정 아래에 되지 않고 위에 있다. 산 위에 있는 집처럼 다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보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아, 그 말씀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네.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별로 존경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제 자녀들부터도 그럽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되니까. 제가 운전할 때 부분이 많이 됐습니다. 네. 요즘 우리 장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그냥 굉장히 운전이 성숙해졌어요. 할렐루야. 제 차를 타보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오늘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라이언 디로가 얘기했지, 전도의 가장 큰 장애는 전도를 안 하고 전도주를 안 돌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삶이 전도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삶이 삶으로 주님을 증명하기 전에는 이제 전도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더 홍이 느끼죠? 정말 적절한 말씀을 얘기하고 필요한 말씀 전해주셨고, 저희 교회 재창립에서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 지역에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삼고 이제 교회가 회복되고 전도와 성장을 우리 위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제 이제 마지막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이 뭐 다시 설명을 다 하시지만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셨고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뭐가 뭡니까? 찬양과 기도. 마틴 루터가 이 두 가지 가지고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능력, 승리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뭐 다 다른 교회에서 대부분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강화도에서도 오시고 또 지방에서도 오시고 또 저희 뭐 학교 옛날 친구들, 우리 장목사님 동기분들도 없는 가운데서 오시고 또 교회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오셔서 잠시라도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돌아가셔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도 반석회의 그 현장을 보고 오지 않느냐. 네. 여기 와서 이제 보고 가신 분들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심판받을 때 같이 받을 줄 같이 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상 받을 기타면 주님 앞에 같이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른 함께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데요. 네, 주신 말씀 우리가 감동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장재훈 목사님. 네, 정말 하나님이 섭리가 있으셔서 유학길에 공화학 박사가 되려고 올라갔다가 잡혀서 많은 연단 받으시고 귀한 준비 돼서 아주 강의 설계 전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세요.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봤지만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남은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여러 군데를 많이 섬기셨는데 한 2년 채 안 전에 버지니아 지역에 다시 개척하셔서 지금 이제 교회가 발돋움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 가정, 그죠? 또 한국에서 일정, 그 다음 또 생애까지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성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수고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이제 부흥협의들이 파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기도해 드립시다. 네. 주님 이름 거기에 한번 부르시고 공성으로 기도하시고 목사님께 일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모든 우리 말씀 성경의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목사님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